정말 놀라운 게 이렇게 많다. 이거 뒤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게 신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냐면 지금 시즌 마감이거든요. 근데 반포드레스라는 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 반포드레스 밴드 회원 언니들이 힘으로 이런 시장이 살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랑 관계된 협력업체 언니들은 지금 바쁜 시즌이거든요. 이것도 언니들한테 감사할 얘기지. 뭐 방송 중에 매일 감사하대.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니고 이거는 기적이죠. 미라클이죠. 옷 시작할게요. 매니저님이랑 제가 입은 게 그 지난번에 입술 라인으로 이런 핫픽스가 반짝반짝한 게 붙어있는 거였는데 오늘은 이게 반폴라, 네. 폴라인데 스타일도 있고 또 우리 나이에 또 우아하게 그리고 또 반짝반짝 빛나게. 자, 우리 매니저님 앞에 살짝 다가가서 반짝이 한번 보여줄까요? 뭐 가리고 갈게요. 놀라실까봐? 뭘 놀래? 뭘 놀래? 이쁘면 돼. 아니요, 사장님 주름 더 없으세요. 아, 사장님은 화장 똑 칠해서 그래. 자, 똑같으세요. 여기 보면 반짝이가 이렇게 반짝반짝 돼 있고요. 오늘 우리 둘 다 브레이저를, 그 물방울 브레이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핏이 괜찮아요. 어차피 브레이저인데 뭐. 핏이 좀 다르죠. 뭔가가 옛날에 튜브탑에서 이런 분위기에요. 그리고 저는 부츠컷에 신었고요. 우리 매니저님은 정장으로 입었어요. 정장으로 입었을 땐 자켓 입어도 되겠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매니저님 같이 올라가. 같은 옷 다른 코디예요. 저는 이제 부츠컷으로 입었고 우리 매니저님은 정장. 똑같은 걸 바지 매일 입는 거 있죠. 투버튼. 매니저님은 기모 딥밴딩 부츠컷 팬츠. 그치? 네. 그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코디를 했어요. 저는. 돌아갈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입어. 참 느낌 틀려요. 그치? 넣어서 입으시고. 그치? 나는 넣어서 입고, 빼서 입고. 이렇게. 자, 양가죽이. 백화점에 가야 볼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래도 고급 라인. 양가죽이. 양가죽도 이 부드러움이, 그, 촉촉하게 부드러우면서도, 내가 이렇게 만졌을 때도 벌써 이질감이 없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타국요법이라고 그러죠. 제가 요거를 저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양가죽을 더 부드럽게 하려고 다다다다다다 치는 거 있죠. 어찌 보면은 우리 고기 같은 거 그 근육 얇게 하려고 막 치는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여기 자세히 보면은 타공이 또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면 두들두들한 게 그런 거야. 빵빵빵빵 쳐가지고 거기를 더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타공이 다 들어갔어. 그러면 언니들이 기존에 양가죽 코트를, 뭐 양가죽을 봤을 때 민자거나 무광인데 얘는 이렇게 다 어찌 보면 이게 디자인처럼 어찌 보면 또 돌멩이 같은 느낌? 스톤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자, 결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양가죽의 결이 내 눈에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제 얼굴 보지 말고. 내 얼굴 좀 보지 마. 기존의 민자의 양가죽에 의해서 한 번 더 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부드럽게도 보이지만 또 유니크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이 폭스털이요. 색깔이 지금 이게 좀 독특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색깔 맞아. 화면에서 네, 보이는 색깔이 완전 블랙은 맞아. 아니고 스트링 들어가 있고 이런 부자재가요. 가죽으로 다 돼 있어. 가죽 처리로. 근데 이런 부자재 자체가 가죽으로 하기 힘들 텐데 구스 패딩에 양가죽 처리까지 돼 있는데다가 이런 타공요법까지. 그러면 기존의 양가죽이랑 좀 다르니까 훨씬 더 느낌 있고 부들부들하고 편하고. 여기 보면은 폭스퍼까지. 요거를 제가 후다닥 입어볼게요. 후다닥 입어보고. 네, 저희 매장은 5호선 아차산역에 있습니다. 아, 이게 엑스라지야. 아, 그 5, 6 사이즈네. 이게 6 사이즈고요. 딱 정 사이즈. 딱 정 사이즈. 5, 6 언니들. 아이고, 야, 이렇게 예쁜데. 좀 크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건 저한테 좀 커요. 저는 5호를 입으니까. 저는 5호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퍼가 라이브 중에 얼마나 잘 잠기는지. 됐다. 잘 올라오네. 자, 이렇게 66 사이즈. 왜냐면 이건 저한테 커요. 66은 S라지. 왜냐면 저 그래도 터들 폴라티도 입고 입었을 때 조끼 하나 입어도 이 정도면 커요. 야, 아이보리도 이렇게 예쁘다. 저 언니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색깔 어떤 거 얘기하실 때 아이보리 하세요. 그리고 젊은 아가씨들 패딩으로 이런 거 입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좋은 걸로? 요런 걸로. 요게 작은 사이즈네. 나한테 딱 맞네. 아. 그러네요. 라지 사이즈. 요게 딱 맞아. 근데 요거를 또 내가 날씬하니까 묶어도 되긴 되겠다, 얘는. 내가 묶어볼까요? 나는 이제 멋스럽게 묶어보면 묶는 것도 되네. 요렇게. 세련되게. 요렇게. 야, 제가 이거 한 손으로 드는 거 보셨죠? 네. 이렇게 가벼워. 근데 언니들이 이렇게 봤을 때 엄마 이렇게 빵빵하지 하지만 저는 이거 보는 순간 무슨 생각하지 알아요? 이거 내가 수입할 걸. 내 이름으로 달면 또 가격을 좀 내가 좀 프리미엄을 좀 붙이고 싶더라고요. 샤넬 느낌도 나고 명품의 느낌도 있고요. 하이 퀄리티 좋아하는 언니도 있죠. 이거 너무 예뻐요. 하이 퀄리티 좋아하는 언니들의 하이 퀄리티 라인에 잘 어울리는 패딩? 저는 만약에 이걸 정장을 딱 입고 브라우스 같은 거 입고 여기다가 이제 그 있잖아요. 동백꽃 같은 카멜리아 상징 하나 딱 뭐 하나 하고 가방 까만 거 하나 들어도 그 샤샤의 느낌, 샤넬 라인을 충분히 연출할 수 있다의 한 표현. 사실은 요게 참 예뻤습니다. 66반 가능하실까요? 한번 입어볼게요. 66반? 네. 안 될 것 같아. 66까지는. 66까지 딱 돼요. 66반은 좀 찡길 수 있어. 이런 품은 괜찮은데 여기가 66까지. 참 예쁘게. 요런 테이핑이요. 그 뭐라 그러지? 디자인 자체를 요런 라운드도 꼼꼼하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쫙 잘 돼 있어요. 여기는 제가 지금 오늘 청바지에 요렇게 입어도 명품 같고 그죠? 좀 명품의 느낌이 있고 또 정장을 입고 브라우스를 입으면 또 정장의 느낌도 있고 추리닝을 입고 잠깐 나가도 추리닝 자체가 또 부티나는 그런 느낌으로 잘 연출될 수 있는 참 보기 드문 내 눈에 좀 편안한 패딩. 그 어떤 브랜드를 달았을 때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생각하시면 예전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에요. 뭐 제가 중국 옹호란 자는 아니지만 제가 항상 그러죠. 방송 중에 친구가 이쁘면 이쁘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멋진 사람이에요. 친구가 이쁘면 야 진짜 너 왜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워져서 어디 간 거야 어디다 손을 댄 거야 너무 예쁜데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너 좀 그냥 그렇다 이거보다는 과감하게. 저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아 지금 우수할 때 더 많아. 참 아쉬운 게 6가지밖에 사이즈 한 사이즈지 그죠? 네 프리. 그게 아쉬워서 그렇지? 저희 매장은 5호선 아차산역이에요. 반포 아닙니다. 다 반포로 가서 옷이 이렇게 착 걸쳐 있는데 내가 마치 구름 솜을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느낌을 아마 언니들이 받았을 때 아 걔가 그걸 얘기를 했구나. 예뻐요. 네. 요건 또 뭐예요? 봐봐요. 트위드 자켓 같은 원단으로 스팽크를 다 넣었어요. 근데 화면에선 반짝이가 없잖아. 근데 이게 번쩍번쩍해요. 이 번쩍번쩍임이 야 단추도 그렇고 안감도요. 이렇게 안감을 봤는데 이렇게 안감 보시잖아요. 딱 폈을 때 그 느낌 있죠. 이 바른 이 정교한 박은진.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벨벳 코듀로이 원단 그런 면 소재로 목을 감싸놨어요. 그러면 따뜻하기도 당연히 따뜻하지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딱 입었을 때 우와 야 얘는 또 뭐야 야 이렇게 예뻐서 어떡하냐 그죠? 편안함은 기본인데 이 반짝이 혹시 보이세요? 보이죠? 네. 참 우리 옷을 잘 생각해낸 거 우리가 좋아하는 그 라인 이렇게 조명에서 더 이쁘게 빛나는 거 청바지를 입잖아요. 부츠를 신었어. 엄마인데 왜 이렇게 세련됐어. 세상 편하고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이 감싸는 그 느낌도 좋을 것 같아. 이건 77도 가능하네.
얜 77 반도 가능해요. 이런 거는 밑에 조거 팬츠형으로 생긴 청바지나 배기 팬츠 있죠. 기모 팬츠. 그런 거랑 같이 입어도 돼요. 이거는 사이즈 좋아요. 이게 모직인 것 같아요. 울, 모직 코트 만드는 재질로 울이네, 울. 울 소재가 강한데. 그죠? 양모 55. 그 다음에. 화학 섬유 45. 이렇게. 폴리네. 그러면 양모에 폴리가 들어간 거예요. 요런 느낌이, 왜냐면 근데 양모의 성질이 더 많아요. 이렇게 만졌을 때 까슬까슬해요. 까슬까슬하다는 게 뭐냐면, 언니들이 울 코트를 샀는데 빳빳할 때, 이게 뭐야, 싸구려. 그게 진짜 울일 때 빳빳한 그 느낌이에요. 여기에. 근데 예쁘네. 저희 아우터는 거의 드라이 하시는 게 맞죠? 드라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굳이 아껴서 그러시면은, 그 한 번은 드라이 하시고, 두 번째 울 핸드 그 있잖아요. 드라이 세제 넣고, 살짝 돌리셔가지고 그냥 땀만 빼시고 말려서 눕혀서 말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짠, 사이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77 반도 가능해요. 요걸 어떻게 입냐면 치마랑 입어도 되고, 그 다음에 조거 팬츠 같은 거 입으면 예뻐요. 그 다음에 운동화 같은 거 신으시고, 그다음에 모자 같은 거, 후드 니트 같은 거 빼셔도 되고, 제가 그 니트 조끼 같은 거 있죠, 후드 뺄 수 있는 그거 빼서 레이어드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대충 하자면 이렇게 되죠. 청바지 딱 입고 조거 팬츠 같은 부츠 딱, 어그부츠 신어도 예쁘신.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 한 가지세요. 나 한번 더 누를게. 뱅글뱅글뱅글. 왜 이렇게 했는지, 제 추론은 우리 나이 때는 송치 아시죠? 네. 송치 가죽으로 이런 거를 패딩을 입지 않고 자켓을 입었었잖아요, 그죠? 그 감성을 여기다가 그 비닐 위에다가 인쇄를 한 다음에 송치의 느낌 나라고 패딩에다가 그런 어떤 따뜻한 느낌과 유니크한 느낌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송치 가죽으로 만든 게 아니라 송치 가죽을 프린팅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어떤 느낌인지 여기다가 한번 여기다가 이거 뭐 이거 편안한 건 편안한데? 네, 편해. 편하긴 되게 편해요. 가볍고. 근데 색깔이 너무 유니크해서. 근데 분명히 보다가 보면은 호피 매니아들 있잖아, 언니들이. 호피 좋아하시는 언니들이 종류가 다양하시잖아. 그 중에 하나가 송치가 아닐까 싶어요. 자, 올라가 볼게요. 짠. 짠. 이 옷 이름이 밀크 카우. 이름도 너무 이쁘게 잘 지었는데요. 저는 괜찮네. 왜냐면 제가 화려한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우리 매니저님이 어제 막, 이거 어떻게 입어? 막 그랬는데, 그 찍으면서도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저거를? 저도 그랬어요. 예쁘다. 근데 아니 예쁘네. 아, 예쁘긴 했어요. 예뻐요. 그 여기다가 입고 청바지를 입고 그 있잖아요. 이런 걸 입었을 때 코디를 하자면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 이런 로퍼 같은 거 괜찮네. 색깔만 잘 맞춰서 입으면 충분히 유니크하게 입을 수 있어요. 어떤 패딩이 숏패딩이잖아. 숏패딩 요즘 유행이긴 하잖아. 근데 이게 숏패딩치고는 매우 부드럽고 편안함감 있고 어쩜 패딩이 여유로운 느낌? 패딩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패딩 자체가 좀 엘레강스하게 뭔가가 이렇게 분위기 있게 만들어진 느낌이에요. 77도 입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네. 생각보다 예쁜데요? 나는 이게 팔 퀄리티인 줄 알았어. 네. 난 깜짝 놀랐어. 이거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제작 잘할 수 있는 무슨 브랜드에서 잘하는 그런 건데, 이게 수입산이거든요. 본 듯하죠. 그치.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디자인인데. 참, 벨트도요. 패딩 자체가 그냥 벨트로 나온 게 아니라 패딩으로 만들어서 벨트도.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색깔 중에 제가 다양한 색깔. 야, 이것도 내 생각에 무슨 브랜드에서. 네, 원사이즈세요. 가져가면 그 디자인이랑 하웠어. 자, 색깔은 그냥 제가 아무거나 한번 잡아봤어요. 요게 집에 내가 핸드메이드 있잖아요. 핸드메이드에 혹은 밍크나 길이감이 맞다 그러면 안쪽에 내피로도 입어도 돼요. 그쵸, 코트안에 입어도 되고. 여기 뒷부분에 여기가 보니까 벨트 부분이 칸이 따로 쳐져 있어서 벨트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한 번 더 막아주는. 그러니까 벨트가 왔다 갔다 한 게 안 보여요. 요렇게. 야, 이거 브랜드 아니야? 브랜드? 그러니까 진짜 이거 브랜드라고 하자고요. 하이퀄리티 편 나와도 됐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니까 하이퀄리티 편에서
어떻게 따라가겠어. 그러니까 일로 다 나오지. 오늘은 또 다 반품이 되니까 편안하게 주문하셔도 돼요. 이쁘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아우. 이쁘다. 참. 참 그냥 대충 툭 걸쳤는데 그 반포드레스의 색깔이 있어. 그 오묘한 색깔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옷을 입는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옷이 뭐냐면 그래도 입고 나갔을 때 비싼 옷을 쫙 세워놔도요 우리 반포드레스의 색깔만이 그게 티가 나더라고요. 이야 예쁘네. 근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허리 짤록한 거 되게 싫었거든. 중년이 되니까 짤록한 게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좀 인형 같죠? 네 인형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참 옷이 참 신기한 게 참 입었을 때 딱 떨어지는 거야. 뭔가 제가 만지질 않잖아요. 이렇게 만지고 이 옷도 마찬가지로 하이 퀄리티 옷은 지가 지자리 알아서 가는 거야. 이렇게 열어서 입었어. 그러면 열어서 입으시면 사실 이런 거는 10월 말부터 봄까지 4월 달까지 춥잖아요. 충분히 입을 수 있어. 외국 여행 가실 때 딱 그 계절감 있게 니트 같은 거 좀 도톰한 거 준비해 가셔가지고 이런 거 딱 입으시고 허리 쪼매도 되고 다니기도 편하고 패키지 타면 관광버스 타셔야 될 때 벗고 안 벗고 내려도 되고 좀 그런 느낌의 그런 여행 갈 때 참 좋은 경량 패딩 같은 롱 패딩. 요거는 뭔가요? 세상에 양모네요. 양모. 양모로 가공을 해서 그 에코퍼 같은 느낌인데 양모예요. 양모 100%. 그러면 양털은 뭐고 양모는 뭐고 양무스탕은 뭐예요? 그죠? 세 가지가 있어요. 양무스탕은 우리 옛날에 무스탕 알죠? 뻣뻣하고 가죽 안에 이 양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진짜 스킨 잘라가지고 만든 거. 그게 무스탕이에요. 그러면 양털은요 진짜 양털 머리카락처럼 그 갈색인데 막 꼬불꼬불하고 그래서 진짜 양털로 쓰는 거 그냥 바로 쓰는 거. 이건 양모는요 양털을 채취를 한 다음에 털로 가공해서 이렇게 깎아낸 거예요. 카펫 제작하듯이. 그럼 얘는 양모 100%예요. 그게 양털을 가공을 해서 무스탕 같은 요런 인조 무스탕 위에 붙여가지고 생산되는 거예요. 그럼 양모 100%도요 양이에요. 양 뭐 하나 폴리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것도 양모인데 양모 안을 이게 참 요게 지금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여기가 지금 보통 밍크라든지 안감 쓸 때 쓰는 그런 조금 미끄러운 재질이에요. 근데 요거를 안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얘를 그냥 그대로. 근데 저랑 똑같은 거야. 좀 세련되고 고급지게 하려고 이걸 넣은 거 같아. 이걸 넣으면 단점 장점이 있어. 장점은 세련돼 보이고 고급져 보여. 벗어나 부끄럽지가 않아. 그죠? 근데 단점은 조금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은 볼게요. 어? 괜찮네? 밀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덜 밀리네. 얘는 이렇게 실크 처리처럼 뭔가 안감이 폴리, 실크 폴리로 반짝반짝해서 밍크 입은 듯한 느낌을 냈고 얘는 그냥 어찌보면 이게 더 가성비 있고 손도 일도 줄여드렸을 거 아니에요. 얘는 한 번 더 발랐고. 자,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런 거 코디 하실 때는 요런 폴라티 입고 저처럼 정장 슬랙스를 입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밍크 목도리나 뭐 이런 이거 밍크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사은품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1월 1일까지 주문하실 때 요 밍크라고 생각하시고 요걸 좀 숨길게요. 요런 식으로 코디 하시면 또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좋은 옷 좋은 밍크로 포인트를 줘서 좀 백화점의 브랜드를 입었나? 그런 뉴예요. 양모 100%.